올해 분양한 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청약 경쟁률을 미달했으나 서울은 작년보다 2.7배 높아지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개 단지에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1대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달된 52개 단지 가운데 36개 단지가 지방에 공급된 단지인 반면 서울에서 청약을 진행한 6개 단지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 접수가 마감됐는데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9대1로 작년보다 2.7배 높았습니다. 올해 전국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4.6대1로 지난해보다 낮아진 것과 대조되는 기록입니다.